아무래도 이정현 선수가 연봉 킹으로서 종규 선수에게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이다. 많이 힘들 거야. 뭐 책임감과 그런 걸 주기 때문에 저보다는 더 좋은 활약을 하고 더 좋은 경기를 보이지 않을까. 공을 많이 받으면 돈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받는 걸로 준비를 많이 들어가지고 각오하고 있습니다. 이승현 선수가 브리즈번으로 대표팀에 자주 차출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행복해 하는 건가요? 그냥 이렇게 사회에 나오게 행복하는 게 모든 게 지금 다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합니다. 월드컵 나가서 이긴다고 크기로 나쁜 지를 오고 있습니다. 요즘 아버님이 예능에서 굉장히 종횡 무진 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. 아들이 봤을 때 아빠의 축구 실력은 좀 어떤가요? 그래도 제가 아버지보다 농구는 못해도 축구 실력은 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. 만약 김상식 감독님과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자유투백이라고 한다면? 그럼 이제 일단은 질문이 그것은 아니지. 네, 저도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,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한국 선수들과 소통 또는 얘기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? 얼마든지 할 생각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워낙 그 이대 선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? 훈련 분위기, 어떤 팀내 분위기 메이커는 누가 있을까요? 아무래도 최진영 선수인 것 같습니다. 노력을 갖고 좀 저희 팀 훈련을 또 주도하고 있고요. 또 올해는 특히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. 게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보기 좋고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최진영 선수의 어떤 그런 호구, 각오를 들어보고 싶습니다. 제가 보는 대표팀은 지대우는 빅뱅이죠. 회사가 우리들과 낮춰야 되죠. 예전에 그 하메드 하나니 선수와 한번 예. 박치기 한번 쳤죠. 근데 제가 실화 좀 미친 것 같더라고요. 제가 그때 막내여서 좀 참았습니다. 체력은 상당히 괜찮고요. 작년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체력 훈련을 한참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불려와서 조금 살짝 당황하기도 했는데 책임감 갖고 좀 기대 좀 부응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